안녕하십니까? 기안구청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안구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효문화의식을 조성하고자 효실천 위생업소를 지정하여 올해 7월부터 운영합니다. 효실천 위생업소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금을 10에서 50% 할인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중위생 분야 업소 46개가 참여하며 업종별로는 목욕장업 2개소, 미용업 30개소, 세탁업 5개소, 미용업 9개소가 참여합니다. 참여업소는 효실천 위생업소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한 업소에 한하여 현지 조사 후 위생관리가 우수하고 친절한 업소를 선정한 것으로 군후 27일 지정증과 표지판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효실천 위생업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 등 관공서가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업소를 방문하면 되고 참여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안구는 지난 6월 27일 구청 대강당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전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모자 구강 담당은 핵가족화로 육아 및 출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요즘 세대들에게 토요 임산부 교실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산후 우울증 예방 및 부부 간 애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남편과 임산부는 사전 예약을 하거나 프로그램 당일 참여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하면 됩니다. 기안구는 지난 6월 27일 구청 대강당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전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계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와 감성의 커뮤니케이션 원리 등 동기부여에 자극이 되는 사례를 재치와 유머로 강의하여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해지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기대에 대처하는 고객 중심적 민원응대 능력 배양을 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 대한 고객 감동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유총력맹 계양구 지회는 지난 23일 계양구청 북측광장에서 주민 및 유치원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6.25 전쟁 당시 음식 시식회 및 안보사진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식 시식회에서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이름도 생소하지만 6.25 전쟁 당시에 굶주리던 국민들에게는 없어서 못 먹던 보리 주먹밥과 쑥개떡 등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6.25 전쟁의 참상을 생생한 사진으로 준비한 안보사진 전시회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은 6.25 전쟁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고 6.25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평화는 굳건한 안보의식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행사를 열었다고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안구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